막둥이가 그렇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우리 막둥이가 좀 귀엽긴 귀엽지. 근데 별로 공감은 안 가네. 아, 야, 배가 출출하다. 뭐 먹을 거 없어? 아, 그래, 배고프다. 내가 라면 갖고 왔어. 아, 라면. 어, 라면 좋지, 라면. 아, 형들, 라면. 이야, 맛있겠다. 아, 이야, 라면 맛있겠다. 이야, 우리 지연이 어디서 이런 센스가 나오니. 이야, 이거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런데 우리 지연이가 나에겐 조금 다른 종류의 라면을 주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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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똑같은 건데 색깔만 틀리고. 시덕이형 라면은 파송송 계란 톡 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다는 보통 라면을 주었고, 그리고 나는 각종 찌개와 전골류 위에 얹어놓는다는 라면 사리를 주었구나. 장난하냐? 장난해? 내 위가 무슨 부대찌개냐? 어, 그러니까 나는 양념도 스프도 없이 먹는 그런 사람이라 이거지? 그래, 나는 간장게장 먹을 때도 간장 물에다 씻어서 먹는 그런 사람이야. 이 백김치 고추장에 찍어 먹을 녀석아. 너는 짜게 먹고 난 싱겁게 먹는 사람이잖아. 난 싱거운 그런 사람이야. 야, 다들 모여봐. 어? 왜? 아니야, 아무것도. 이런 싱거운 놈도 안 나. 이런 싱거운 사람이야. 나 이렇게 싱거운 사람이라고. 야, 싱거운 사람이라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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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윤아, 그만 괴롭히자. 그래. 어, 미안해, 형. 나도 모르게 그만. 막둥이 힘든데 슈퍼까지 가갖고 라면 사오는 거 봐봐. 얼마나 기특해. 아, 막둥이 밀린 빨래는 다 해놨어? 아, 빨래 다 했지. 어, 착하다. 빨래 보자. 자, 셔츠. 어, 이거 깨끗하네, 이거. 티. 어, 깨끗하네. 내 양말. 장난하냐? 장난해? 너 세탁물에 된장 풀었냐? 된장 풀어. 이 냄새는 마치 끈질긴 마라톤 선수가 42.195km 완주한 다음에 벗어놓은 신발 냄새랑 똑같잖아. 왜, 형? 아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미안하다, 내가 사과할게. 아유, 지연이가 빨래도 열심히 했는데. 지연아, 어. 네 양말을 대문에 걸어두면 귀신을 쫓을 수 있대. 알았어? 알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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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그만 쳐. 막둥이, 너 숙제 검사해야지. 일기 다 썼어? 아, 나 일기 다 썼어. 일기 읽어봐, 형. 이렇게 해서. 아, 방학 숙제? 2005년 3월 10일 날씨 흐림. 오늘은 형들을 위해 착한 일을 했다. 시덕이 형을 위해서는 방청소를 하였고, 아우. 세윤이 형을 위해서는 빨래를 해주었다. 시덕이 형은 오자마자 나를 칭찬해줬고, 세윤이 형도 오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장난하냐? 장난해? 너 분명히 앞에 날씨가 흐리다고 적어놨는데 내 빨래를 흐린 날 한 거냐? 어, 그러니까 이 목도리가 네 양말과 함께 빗물로 빤 그 목도리구나. 그래, 난 그렇게 흐린 날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군지 아니? 누군데? 비야. 왜? 빨래를 넣을 때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알거든. 야, 주세요. 근데 너 이런 비의 모습이 진짜 좋아? 좋아. 진짜? 거짓말이지. 네 팬클럽 중에 한 명이 재밌다고 우긴다. 야, 임마, 이거 재미없어. 진짜 재밌는 거야, 형, 이게. 재미없어. 앞에 이 형님 봐봐. 장난 하나 시작하고 시종이가 같은 자세야. 니들 얼마나 웃기나 봐라. 야, 딱 한 번 웃었다, 딱 한 번. 막둥이 양말 꺼낼 때. 아니, 형,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지금 반주가 없어서 그래. 이게 이태 선배들 저 드럼이랑 같이 하면 진짜 재밌는 거야, 진짜. 아, 그 드럼 한번 땡겨주세요, 그거. 거짓말이지. 기타랑 같이 해야 될까? 집안 망신하는 놈아. 나 망신시키는 사람이야. 계획적이었던 거야? 계획적이었던 거지. 어, 그래. 세상에 쓴맛은 또 보여자가 됐구나. 그래, 쓴맛이고 난 막둥아, 우리 빨래 말려야지. 어, 빨래 말리자. 우리 둘째가 까불다가 혼났어요. 어, 형, 나 괜찮았어. 괜찮았어? 어. 까불지 마. 지연아, 응. 작년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안 오셨었지? 어. 네가 트리에 양말을 걸어놨어, 그래. 어, 그래, 양말을 걸어놨어, 그래. 그러지 마. 알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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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고 요즘 어. 유행하는 게임 하자, 게임. 어, 그래, 그래, 그래. 요즘 그 반말하면서 당근이지 하는 그 유행이. 알어, 알어, 알어. 그거 나랑 하자, 나랑 하자. 어, 그래, 그래, 그래. 나 먼저 할게. 어, 어. 너 여자친구랑 뽀뽀해봤지? 당근이지? 너 표준말 못 쓰지? 야! 잘한다. 잘한다. 형 못해. 어? 너 나 좋아하지? 당근이지? 너 장난하냐? 너 지금 나랑 맞먹겠다는 거냐? 아, 이거 원래 반말하는 게임이잖아. 어, 그러니까 게임이면 뭐든지 다 허용된다 이거지? 아, 알았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랑 게임해요. 아이고, 우리 막둥이 왔냐? 당근이지랑 게임인데 진짜 재밌어요.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난 당근이지만 하면 되지? 아, 그러면 그래, 시작할게요. 너 74살이지? 당근이지. 너 지금 식당 가지마 꼬시고 있지? 당근이지. 근데 안 넘어오지? 당근이지. 너 답답해 미치겠지? 이러란 얘기냐? 이러란 얘기잖아 지금. 게임이면 다 모든 게 허용되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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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지 말자. 형제끼리 사이 안 좋아지고 안 되겠어. 어, 미안해. 그냥 고정적인 각 싸움 어때? 아, 그래, 그래. 원래 알았어. 나 싸우자, 나 싸우자. 나 싸우자. 나 싸우자.
지연이 여자친구 되시죠? 지금 지연이가 무척이나 많이 아파요. 지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요, 양말에 뽀뽀해봐. 뭐야? 정말 걱정 많이 했어. 진짜. 야,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 피는 물보다 진한 기야.